나오면 안 잡는 거지? 아니요. 여기 VIP. 저 없는 베텐입니다. 축구 없는 올림픽이고요. 받아서 폭식했는데.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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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송 하면 헤드폰 써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그리고 저희 맨 마지막에 보면은. ASMR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 리듬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시 읽듯이 해주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진짜 ASMR처럼 하면은 소리가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소근소근.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엄청 트여 있으시네요, 다들. 오늘 뭐 하다 오셨어요? 오늘 무대? 아니요. 아니에요? 네. 활동이 끝나서. 그렇군요. 아, 목소리가 확 트여 있어가지고. 소리 지르다 오시면. 오호. 수다 떨면서 왔어요. 네? 수다 떨다. 아, 수다 떨다 몽키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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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막혀가지고. 아까지 이렇게 하시는 게. 여기 있었는 거야?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걸로 조절하겠습니다. 네. 네. 좀 내려. 그 현주 씨가 좀 올라가는. 올라올까요? 네. 어? 더 올릴까요? 아,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아,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네,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좀 가운데는 좌우는 오이가 된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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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재밌는데요? 말투가 좀 특이하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듣고 있지? 이런 감사합니다. 몇 개 읽어주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이걸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윤하 예뻐서 사진 저장했어요. 응? 윤하 예뻐서 사진 저장했어요. 감사. 와, 신기하다. 따란짠. 2009년생이 있으신가요? 어, 네. 아, 2009년생.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제 써주시면은 목소리 들리실 거예요. 네. 한 분씩 자기소개 하시면서 마이크 테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 진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 에코도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 박민아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막내가 아니세요? 그러고서 네, 동생이 더 동생이 있어요. 한 명 더 있나요? 네. 아. 몇 년생? 11년생. 2011년생. 네. 야. 지금은 그러면 자고 있겠네요. 그죠? 늦은 시간이니까. 어린이는 자야 되잖아요. 아직 회사에서. 아, 회사에 있어요? 네.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생은 밥 뭐 먹나요? 2011년생은 뭐 떡볶이도 먹고 떡볶이도 네. 마라탕도 먹고 너무 맵지 않나? 네. 어, 너무 잘 먹어요. 그래요? 밥만 먹지. 야, 어린이날 다가오면 설레겠다, 그죠? 아직 아무래도 아직 설레나요? 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 아직 어린이날 설레고? 네. 어, 설레나요? 어린이날? 어린이날 어때? 설레요. 설레요? 휴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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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배텐에서 초이스한 핫한 신인들을 팍팍 밀어드립니다. 신인 걸그룹 재능 발굴 매력 발산 프로젝트 프로듀스 1077 신인 대전. 배텐 초이스 오늘의 초대 손님, 데뷔한 지 한 달 만에 안 된 파릇파릇한 신인이지만 떡잎부터 남다른 잠재력 폭발 걸그룹입니다. 5세대를 대표하는 글로벌 입덕 유발 슈퍼 우먼들 유니스의 진현주, 박유나, 코토코 세 분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뭐 인사. 아 인사 제가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한 분씩도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 진현주입니다. 아 목청 좋아요. 야 목이 확 트여 있어요. 네. 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코토코입니다. 와, 코토코 씨도 와. 목소리가 아주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 박유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세 분 다.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이게 발성들이 굉장히 좋네요. 아무래도 노래를 하는 직업이다 네. 보니까. 네, 아니, 물론 이제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약간 그 뭐랄까, 목청? 이런 느낌으로 아~ 줄이고 가는데 어, 세 분은 뭔가 뭐 소속사에서 산삼이라도 먹이나요? 아, 산삼은 네. 안 먹고요. 급식으로 좋은 게 나오나 봐요. 아, 아, 소리가 짱짱합니다, 아주. 네, 팩이 있고, 아니에요. 에너지가 쫙쫙 넘치고요. 자, 저희 남심저격방송 베텐인데요. 유니스, SBS 예능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유니버스 티켓의 데뷔주 아닙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니스는 SBS가 낳은 딸들.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은 프리랜서지만 SBS에 무려 15년을 다녔어요. 와. SBS가 낳은 캐스터. 아들이거든요. 아. 원래 제가 이제 SBS 아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딸들이다 보니까 근데 한참 차이가 나요. 아. 네. SBS의 손녀들. 아, 손녀들. 손녀들. 아. 손녀들. 손녀로 좋은 것 같아요. 네. 와, 손녀들. 손녀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배텐 나와보니까 어떠세요? 채팅창 좀 돌아오고는 좀 낯설죠? 네. 저는 데뷔하기 전에 연습생 생활을 했을 때 예, 예. 그 부모님이랑 이제 차로 회사랑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배텐을 들었었어요. 아, 어, 정말로. 그 몇 살 때쯤이죠? 한 작년. 작년에? 네. 작년, 재작년 이랬었어.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랬는데, 이분들 알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그렇게 연습생 때 이렇게 자주 즐겨 듣던 라디오에 제가 지금 이렇게 데뷔해서 이렇게 와 있다니 약간 이런 되게 감회가 새롭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군요. 차에서 기분이 네 좋습니다. 차에서 들었으면 아빠 차예요, 엄마 차예요? 그 둘 다. 어, 둘 두 분 다. 네, 네 되게 두 분 다 되게 번갈아 가면서 태워다 주셨어가지고. 그랬군요. 네. 예. 예. 그 어쨌든 그 유나 씨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9년생 그죠? 네. 예, 2009년생이면은 예. 어휴 얼마 안 됐네요, 그죠? 지금 몇 살이죠 그러면? 네, 15년 됐습니다. 15세. 네. 15세.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면 그 혹시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부모님 두 분 중에 많은 분. 아, 둘 동갑. 동갑이시고. 네. 예. 그
그 83년생. 아, 그렇죠. 어, 부모님들도 한참 좋으실 때네요. 자, 그래요. 어, 그 또 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 멤버이긴 한데 시그니처 멤버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베텐의 지원 씨가 자주 나왔거든요. 네, 어. 자주 봤어요. 혹시 베텐에 대한 조언을 해준 거 없습니까? 제가 먼저 조언을 구했는데요. 예. 저한테 살짝 정신을 놓고 하라고. 정신을 놓고 하라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왔어요. 살짝 정신을 놓고 해야지 크크. 우와! 라고 왔었습니다. 어, 저희는 지현 씨한테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어, 본인 놓고 했나 보네요. 네, 놓고 했나 봐요, 지금까지. 아, 그렇죠. 여긴 정신 놔도 저희 다 알아서 챙겨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방송 나가면 뭐, 너무 긴장하고 막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코토코님은 어떠세요? 나오니까? 네, 뭔가 이렇게, 뭔가 일본에서도 이런 라디오가 그런 거는 안 나와서 뭔가, 너무 긴장했고 그래요? 네 너무 걱정돼요. 아, 한 5분만 지나면 싹 풀릴 겁니다. 긴장 와~ 걱정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이 너무 빠르거나 뭐 좀 어떻게 폰트를 키워드릴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그래요. 네. 자, 어, 유니스 멤버들은 베텐이 방송되는 밤 10시는 원래 뭐 하는 시간인가요? 10시에는 스케줄이 끝나고 퇴근을 한다는 한다거나 연습을 레슨을 받고 이제 집에 간다거나 네. 집에서 다음 날 스케줄 일찍이면 이제 자고 있죠. 네. 10시면. 아, 그렇군요. 이제 어린이들이어가지고 자야 됩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몇 년생이라고? 01년생입니다. 01년생. 제가. 네. 야, 그럼 90년대 태어난 사람은 없는 곳이네요. 네, 네, 네. 21세기 예, 아이돌들. 자, 아기 유니스님, 코토코, 유나, 현주 이렇게 세 명 조합은 뭐라고 부르면 좋나요? 시간이 잘 맞아즈. 시간이 잘 맞아즈? 네. 어, 왜냐면은 약간 다른 멤버들은 다 레슨을 가거나 네. 다른 스케줄이 있을 때 뭔가 항상 남는 멤버들을 보면 저희 셋이 맞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네, 왠지 모르겠어요. 어, 같이 남아 있어요, 셋이. 네. 네. 어. 같은 시간대 여유가 있는 멤버들이 저희 셋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이미 레슨이 끝났거나 네, 아. 이미 끝났거나 아니면 한참 뒤에 네, 있거나, 있거나. 한가한 멤버들이 아니라 어쨌든 하다 보니까 네. 셋이 남아있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셋이 있고 네. 중간에 딱 뭔가 시간이 잘 맞아서 저희 셋이 좀 되게 여유로울 때가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어, 그렇겠네요. 채팅창에도 뭔가 그 작당 모이즈. 아, 작당. 어, 작당 모이즈. 작당 모이즈. 모이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 네? 그래도. 작당 모이 오늘 조금 하긴 했어요. 네, 했어요? 네. 뭐. 오늘 재밌게 하고 오자고 작당 모이를 네, 네, 하고 오긴 했는데. 어. 아무래도 네. 소속사가 이제 디렉션을 좀 줘도 네. 우리 이렇게 하자. 네. 재밌게. 소속사가 뭘 알아? 그래. 뭘 알아? 네? 뭘 알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되게 근데 오늘 되게 다 자유롭게 할 생각으로 맞아요. 자유롭게. 네. 아 좋습니다. 저희 그런 걸 제일 좋아해요. 네. 자 채팅창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뭐 좀 읽고 싶은 말도 있으면 언제든지 읽으셔도 되고 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것도 읽으셔도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 가보겠습니다. 유니스의 데뷔곡 슈퍼우먼을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동안 진부하지만 꼭 해야 되는 팀 소개랑 홍보를 마음껏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유니버스 티켓을 통해 탄생한 걸그룹 유니스. 팀 이름은 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희 유니스는 유니버스에서 시작한 우리들의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유나 씨였고요. 예. 지난 3월에 첫 번째 미니앨범 위 유니스가 발매됐습니다. 데뷔곡은 슈퍼우먼, 지금 이 곡인데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데뷔곡 슈퍼우먼은요. 누구든지 원하면 스스로의 슈퍼우먼이 될 수 있다라는 유니스만의 귀엽고 사랑스럽고 당당한 포부가 담겨있는 곡입니다. 어. 이렇게 한 토씨도 안 틀리면 자연스럽잖아요. 네. 자, 다음은 코토코님이겠죠? 첫 앨범이 5일 만에 5만 5천 장 팔리면서 역대 K-POP 걸그룹 데뷔 음반 초동순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앨범 자랑해 주신다면. 네, 제가 아니면, 전데요. 어, 어,
너무 걱정이에요. 네, 저희 앨범 위 유니스는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고요. 예. 너와 나의 이야기, 너와 나의 시작을 테마로 멤버 8명의 색깔을 다양하게 담아낸 앨범입니다. 와. 이게 진짜 워낙 어린 분들이다 보니까 한번 보고 싹 외워지죠. 아, 네. 그건 뇌가 역시. 가장 컨디션도 좋을 테니까 암기력 최고예요. 자, 데뷔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한 달 동안 활동한 소감 어떤가요? 네. 한 달 된 지났는데요. 뭔가 너무 아직도 뭔가 실감이 안고 뭔가 이렇게 뭔가 파리파리 무대도 하고 시간이 파리파리 지내고 네 지금도 아직 실감이 안 아 그래요? 매니저님들이 빨리 빨리 가야 돼 이렇게 하시나요? 네 한국 문화가 그렇죠 예 와구 아 이구 와구님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혹은 뭐 가장 힘들었던 순간 있나요?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순간은 네. 저희 이제 쇼케이스 데뷔 쇼케이스를 할 때 네. 처음으로 팬분들 앞에서 저희의 데뷔곡으로 무대를 보여드릴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데뷔곡 보여줄 때 막 이렇게 떨렸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그게? 뭔가 정말 우리가 이제 드디어 나왔구나. 이제 드디어 뭐 진짜 파이널리 드디어 약간 이런 느낌이 가장 많이 들었고 뭔가 정말 오묘했어요.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대에서. 그러니까 그 느낌. 이은 사실 평생에 한 번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네. 엄청 오랫동안 준비해서 나 이거 진짜 잘할 수 있는데 그걸 팬들 앞에서 실제로 보여주는 거니까. 네. 코토코님은 그때 어땠어요? 데뷔 쇼케이스 때. 활동. 쇼케이스 때 진짜 아 진짜 제가 너무 긴장했고 난 진짜 기억이 없어요. 다 기억이 없어서 뭔가 너무 행복한 기억이만 있어요. 그 쇼케이스 하고 딱 돌아와서 숙소에서 뭐 했어요? 뭐 막 먹었어요? 아니면 그냥 잤어요? 쓰러져 잤어요? 뭐 했어요? 우리 뭐였지? 아니 잤어요. 왜냐면 다음날 되게 픽업이 빨랐어가지고 다음 빨리 자! 빨리 쉬고 빨리 자! 아 맞아요. 그렇군요. 코담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토닥이는 지난주에 이제 음방 활동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해외 활동을 시작하는데 얼마 전에 첫 해외 공연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토코의 네. 고향. 예. 네. 일본 반응 어땠나요? 어땠어요? 이렇게 줄줄 끄니까 약간 고민하고 있어. 반응이 안 좋았던 것 같잖아. 아니에요. 근데 너무 적절한 표현. 너무 좋아서. 좋아서. 좋아서 뭔가 유니스 너무 최고 느낌이에요. 유니스 최고. 아, 그렇죠. 너무 이제 매니저님들이 빨리 하다 보니까 코토코는 템포가 조금 그렇죠. 조금 이렇게 본인만의 템포를 찾아야 되는 사람이네. 지금 보니까 너무 밀어붙이지 않겠습니다.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코토코는 그러면 그 고향이 일본 어디예요? 일본에서는 제가 고향이는 많이 있어서 그냥 제일 오래 살 오래 살고 있었던 도쿄예요. 도쿄. 네. 이번 일본 공연 도쿄였나요? 후쿠오카. 후쿠오카였어요. 네. 그렇군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요?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맞아요. 저만 타코야끼를 네, 먹었어요. 네, 맞아요. 이거 배신이잖아요. 아니 제가 또 성격 급한 빨리 맞아요. 진짜 빨리 타코야끼 사고 갑자기 현준이 찾으러 갔는데 그 타코야끼 다 먹고 이제 아이스크림까지 이미 다 먹었어요. 아니 자기들은 같이 하고 있었어요. 저는 뽑기 여유롭게 동전 넣고 이렇게 돌리고 뽑기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가서 타코야끼를 어떻게든 먹겠다. 그래도 조금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조금 있었어요. 자 그리고 4월 말에 일본 또 가고 5월 초는 필리핀 이렇게 해외 팬들을 만나는 일정이 쭉 잡혀 있는데 네. 일본이나 필리핀 가서 이제 자유 시간 좀 주어지면 뭐 하고 싶나요? 저는 다 같이 놀이공원이라든지 그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장소에 좀 가고 싶습니다. 좋겠다. 재밌겠네요. 꼭 이제 자유이용권 같은 거 좀 끊어주셔야 되는데. 해석하죠. 개인으로 끊기엔 좀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혹시 또 유나 씨 하고 싶은 건데? 네, 저는 그 현지 음식을 같이 먹고 싶어요. 아. 뭔가 현지 음식을 약간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왜냐면 저희는 일본 멤버들도 있고 필리핀 멤버들도 있으니까 그 멤버들이 직접 추천해주는 그 현지 맛집에 가서 함께 그 현지 음식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로컬 맛집을 멤버들이 안내해줘가지고 코토코 잘 알고 있나요? 근데 저는 사실 타코야키밖에 몰라요. 아, 그걸 찔러줬구나.
찔러진 데 갔구나. 원래 같이 먹기로 했는데 늦어가지고 같이 못 먹었어요. 약속했는데. 약속까지 했는데 보통 혼자 안 혼자 안 먹는데. 알았어요. 현주 씨는 혼자 먹는 타입이군요. 네. 저랑 잘 맞는 타입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먹는 거 약속을 해도 뭐 시간이 안 맞으면 네. 먹어야지 어떻게 나라도 맞아. 먹어 나라도 맞아, 먹어야지 맞아 맞아 네, 니들 못 가지 내가 먹어야지 맞습니다 한참입니다 자 그럼 각자 입덕 포인트 하나씩 짚어본다면 어허 누가 먼저 할래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유나 씨 저는 약간 엉뚱한 매력이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예 저는 약간의 눈웃음이 입덕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카메라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약간 발사. 눈웃음 발사. 발사야. 뭐예요? 안무예요? 앞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예. 자연스럽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아, 저 눈웃음 발사니까 막 이렇게 막 예. 안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코토코님은 입덕 포인트 뭐예요? 네, 저는 입입니다. 입? 조금 밑에 입. 만 두꺼워서 아, 아랫입술 두꺼워서 네 예쁜 것 같아요. 아니 뭐야 유니슨 다 이거예요? 뭐 하고 나면 다 마무리가 그거예요? 아랫입이라고 하니까 입이 두 개인 줄 알았어요. 예 옛입 아랫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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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리고 현주님은 입덕 포인트 저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눈. 네. 왜냐면 언제 봤을 때는 좀 예쁘게 생긴 눈이고 언제 봤을 때는 되게 카리스마 있는 눈이고 네. 이런 뭔가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눈이라고 생각해서 눈인 것 같습니다. 진짜 뭔가 맞아요. 그 눈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연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고양이상인가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러나요? 햄스터상이라고 팬분들이 햄스터상?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요즘에 좀 고양이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햄스터상.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스의 대놓고 한 홍보 타임 이렇게 가져봤고요. 이번에는 유니스와 세 분의 키워드를 소개하면서 뒷얘기를 하는 심층 토크 타임을 가보겠습니다. 유키소, 유니스 그리고 진현주, 박유나, 코토코의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검색어는 글로벌입니다. 유니스에게 따라 붙는 단어 글로벌, 다국적 걸그룹이기 때문인데 네. 필리핀 멤버가 두 명, 젤리단카, 엘리시아. 네. 일본인 멤버 두 명, 코토코, 나나. 네. 한국인 멤버 현주, 유나, 서원, 유나. 네. 이렇게 네 분. 예. 멤버들끼리 그러면 대화를 한국어로 하는 걸로 정해놨나요? 아니면 이렇게 영어도 섞어 쓰고? 아,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예. 이제 완전 데뷔 초반에는 지금 초반이었는데 완전 극초반에는 지금 한 달 됐는데 초반인데요? 네. 와 완전 극초반! 뭐, 지난주에요? 아 지난주쯤에는 네, 네. 그쯤에는 이제 예, 예.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어가 빨리 늘었으면 하는 마음에 다 같이 외국어를 쓰면 네. 자기 그 자리에서 스쿼트를 공중 스쿼트 이제 네, 불리하네 근데 일석이조로 아 운동도 네. 되니까 네, 운동도 되니까 한국어 들고 네. 당하는 사람도 일석이조 맞아요? 그랬었습니다. 코토코 혹시 좀 억울했나요 초반에? 아니 저 네 억울했어? 근데 뭔가 무슨 한국어 무슨 훈련소예요? 체력 단련 얼체력까지 받으면서 네. 근데 진짜 그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진짜 많이 늘었어요. 네 보였어요. 그러면 아니 그럼 같이 좀 공평하게 네. 현주 씨랑 이나 씨도 일본어랑 영어를 같이 써야죠. 아 그러면 아무도 대화를 못할 수도 있어. 그래요. 그래야 좀 스쿼트 뭐 엎드려 뻗쳐도 좀 하고. 됐어요. 위험이기는 하고 복근 생길 때까지 와~ 일본 활동 앞두고 일주일 동안 일본어로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윗몸 일으키기 우와~ 나쁘지 않을지도 코토코와 나나에게 행복한 시간 와~ 행복해 예. 와~ 필리핀 갈 때는 이제 필리핀 언어 쓰고 이제 플랭크하고 필리핀 언어 안 한다? 영어 해야 되는구나. 영어 안 하면 이제 플랭크하고 네. 와~ 네. 잘 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근데 일본어는 요즘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조금씩 배우는 중. 조금씩 배우고 네. 있어요. 한마디 했어요. 일본 팬분들께. 건니치와. 이니스데스. 아이스테루. 코토코 이 정도면 두 사람 어떻게 이몸 이렇게 시킬까요? 아 너무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착하다. 맞아요. 아무튼 그
개구쟁이님, 코토코가 요즘 새로 배운 한국말이 뭔가요? 어? 신조어 있나요 혹시? 뭐 네. 아는 거? 네, 뭔가 단어 느낌이 아니고 뭔가 조금 제가 카페 갈 때 뭔가 한국 사람들이 아 주세요라고 해서 아. 아가 뭐지? 아, 근데 들었는데 아메리카노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아 라고 말해서 너무 헷갈려서 너무 요즘에 배웠던 단어예요. 그렇게 한 사람한테 별다줄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별다줄이네. 별다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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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카페 가면 뭘 제일 좋아해요? 코토코 씨는? 저는 밀크티 너무 밀크티? 좋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 뜨아 이거 아, 그죠? 아, 뜨거운. 아는 네. 참 발음도 힘들고. 네. 아. 아. 멤버들끼리 혹시 문화가 달라서 좀 신기하고 이랬던 거 있나요? 서로? 아 이렇게 하는구나 거기서는. 신기했던 거는 뭔가 저희가 이제 픽업을 하면은 두 차로 나누는데 예. 선발대 차가 있고 후발대 차가 있는데 예. 딱 이제 픽업 시간이 돼가지고 나가서 차에 타서 딱 뒤를 돌아보면 다 한국인 멤버들 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심지어 픽업 시간도 안 됐어요. 맞아요. 돌아보면은 야, 왜 또 다 한국인만 있어? 그러고 그래가지고 되게 이게 우리 진짜 성격이 급하긴 한가 보다. 앞차에 현주유나 서원유나 네. 이렇게 그냥 네. 타 있고. 그래서 진짜 깜짝은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던 맞아요. 일이어서 야 진짜 우리 성격 급한가 봐 이러면서 저희끼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다른 그 외국 멤버들은 원래 성향이 어땠나요? 좀 코토코님은 이렇게 좀 편안하고 차분하고 좀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근데 저는 요즘에 뭔가 그렇게 천천히 맞아요. 많이 맞대요. 네. 많이 뭐요? 많이 빨라졌어요. 많이 따라왔어요. 네, 네. 따라왔어요. 빨라졌어요. 와, 진짜 유니스 훈련소네 훈련소. 한 달 동안 집중 훈련 받아요. 적응하고 있어요. 스쿼트를 얼마나 시켰으면 빨라졌어요. 스쿼트 많이 시키니까. 그러면 코토코님은 좀 신기했던 한국 문화는 네. 아 말고 또 없습니까? 아 신기했던 거. 근데 사실 다 신기해요. 뭔가 한국에 와서 제일 신기했던 거는 눈 내리는 거. 진짜 처음 봤어요. 진짜 눈을 처음 눈 봤다고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눈이 와서 너무 뭔가 한국에 진짜 눈이 많이 만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요? 네, 신기했어요. 아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일본에서 지방에 눈이 잘 안 와요? 일본에서도 진짜 없어서 도쿄가 잘 안 오나요? 근데 네, 안 와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는 말 있었던 거 아니야? 엄마 아빠랑 엄청 보고 눈싸움하고 그랬는데 눈사람도 만들었어요. 아 눈? 집에 가면 앨범 찾아보세요. 도쿄 안 온대요. 도쿄 안 와요? 네. 근데 맞아요. 도쿄 안 와요. 아 그래요? 도쿄 눈 와? 아니 오겐키 데스카는 그러면 거기서만 벌어진 그 위쪽에서만 벌어진 일인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사 메뉴 어떻게 고릅니까? 입맛이 조금씩 다를 텐데. 이게 항상 난제인데요. 맞아요. 이제 먹고 싶은 게 다 달라서 한 명 한 명 제가 물어봐요. 네네. 그리고 그거를 다 파는 가게를 찾던지 아니면 중간점을 찾아요. 뭔가 이건 내일 먹자 하고 넘기던지 그렇게 항상 메뉴를 대부분 통일을 시킵니다. 아, 그래요? 외국 그 멤버들이 제일 좀 잘 먹는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또 뭐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뭔가 진짜 떡볶이, 치킨 그런 뭔가 진짜 한국 음식 그런 거가 너무 좋아서 저는 떡볶이가 너무 좋아요. 크림 떡볶이 네, 좋아합니다. 매운 거 못 먹어서. 뭐 대화에 반전이 없네요. 외국 사람들은 다 K-푸드 얘기하지만 저는 된장찌개 뭐 좋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떡볶이 저는 떡볶이가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두 번째 검색어는 2부에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떡볶이 안 맵나요? 매워요. 그래서 크림 떡볶이 먹어요. 네. 크림. 네. 로제까지는 어때요? 로제는 뭐 먹을 수 있어요. 로제는 네.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유나 씨는 무슨 메뉴를? 아, 저희 한국 음식 중에서요? 예. 저는 약간 면 종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밀가루류. 원래는 빵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럼 거의 못 먹게 하는 메뉴 아닌가요?
자주는 못 먹지만 아. 좋아하는 메뉴는 어. 밀가루 메뉴. 그렇죠.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죠, 또. 네. 빵유나였네. 맞습니다. 맞아요. 빵유나. 빵유나. 어떻게 냉면 먹어봤어? 어, 네, 먹어봤어요. 먹어봤어? 네. 아니 어때요? 우와. 진짜 근데 엄마가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서 엄마가 너무 자주 만들어 주셔서 아~ 제가 먹고 있었어요. 비냉이 좋아요, 물냉이 좋아요? 물냉. 물냉이 좋아요. 어, 좀 슴슴하고 맛있어. 좀 그렇지 않아요? 어? 근데 너무 저는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어, 수육이나 뭐 이제 만두도 같이 먹나요? 어, 네 맞아요. 만두 같이 먹. 그렇죠. 우와. 꼭 같이 먹어야 됩니다. 네 맞아요. 필수.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5세대를 대표하는 글로벌 입덕 유발 슈퍼우먼 유니스의 진현주, 박유나, 코토코 세 분과 함께 걸그룹 초대석 배텐초이스 신인대전 프로듀스 1077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한번 봅니다. 15.8 15.8 네. 15.8 데뷔일 기준 멤버들의 평균 나이. 데뷔일이라고 해봤자 한 달 전인데. 네. 네. 어, 초졸 멤버가 8명 중에 4명, 절반이고요. 네. 박유나, 오유나, 임서원, 엘리시아. 네.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 2001년생 진현주 씨가 최고 연장자. 맞습니다. 예. 막내랑 10살 차이네요. 맞습니다. 어, 2011년생이니까. 네. 2001년생도 너무나 어린데. 어떤 느낌이에요, 현주 씨는? 저는 근데 딱히 크게 10살 차이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린 동생이 생겼다? 아.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어, 이건 동생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희도. 보통 회사에서도 이제 네. 나이 많은 분들이, 아, 나는 차이가 진짜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러지만. 아니, 진짜 근데 어. 현주 언니가 되게 저희를 편하게 해줘요. 저희도 근데 편하게, 그래서 더. 나 나가 있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편하게 해준다는 말 자체가 불편하냐. 되게 그 차이가 되게 네. 크게 안 느껴져요. 정말 그냥, 정말 그냥 친한 현주 언니. 친한 현주 언니. 제 생각에는 애들이 조금 성숙한 것도 있고, 제가 조금 낮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아, 조금, 어, 애들이 어리다 생각하니까, 나도 네. 그런 조금 어리게 생각을 해볼까? 이런 느낌도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배려를 그렇죠. 해주고 있어요, 현주 언니가. 어, 그, 얼마 전에 임서원 씨, 어, 네. 2011년생이 초등학교 졸업식.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 처음 가봤어요. 아. 제 졸업식 말고는 저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예, 기억도 안 나는데 멤버들이 다 같이 가서 축하를 해줬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이제 걸그룹이 초등학교에 나타나니까 반응이 어땠나요, 초등학생들? 진짜 한 저의 한 3분의 2만한 아가가 와가지고 어? 유니스다! 정말 근데 한 명이 그렇게 크게 말하니까 예. 그 옆에 있던 애기 그 어. 초등학생들이 다 뒤돌면서 어? 하고 다 이게 몰려오더니 정말 저희를 한 순간에 둘러싸고 키즈폰을 키즈폰으로 저희 저희를 찍어요. 귀여워. 와 너무 이뻐요. 와 키즈폰으로 너무 충격적이었어. 키즈폰. 야. 처음 봤어요. 그렇군요. 이게 진짜 유니스가 다른 걸그룹과는 전혀 다른 어떤 포지션이기 아, 멤버의 초등학교 졸업식. 네. 네. 그래. 그럼 뭐 끝나고 뭐 먹었나요? 다 같이? 끝나고 그... 이제 서원이 집에 가가지고 어머님이 밥을 차려주셔서 네. 다 같이 샤브샤브 먹었습니다. 네. 샤브샤브로. 네. 그렇군요. 저희 때 짜장면 먹었는데. 그렇죠. 많이 달라졌네요. 네. 어, 그러면 이제 중학생 멤버들은 어린날에는 뭔가 기대치가 있나요? 네. 뭐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저는 사실 아직도 원래 약간 저는 제가 중학생이 되면 어린이날에 대한 그런 걸 좀 되게 많이 사그라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는 이제 중학생이 되고 어 나 이제 청소년이야 이러고 되게 신나했었어요. 나 이제 어린이가 아니야. 근데 그것도 한순간이고 그 약간 어린이날 한 달 전까지는 나 청소년이야 이랬다면 정말 5월이 되면 난 어린이야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내가 네. 어린이날. 아마도 기억이 안 나는 거 같아서. 나 중년이야. 나 40대야. 라고 전화한 적은 없는데. 난 어른이야. 예, 예. 아, 5월 5일에. 작년에 뭐 받았어요? 작년에는 옷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옷을? 네. 아, 그렇군요. 올해는 목록 정해놨나요? 저는 요즘 뜨개질에 취미가 붙어가지고 그 이번에 또 뜨개 실을 너무 선물 받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많은 색깔로 다양한 아, 여러 개를 네, 여러 색깔로 좀 욕심을 부리자면 어떻게 하네요 그거는 예 귀엽습니다. 어 현주 씨는 어린이날 받고 싶은 거? 저는 이제 돈이죠. 우와, 뭐, 뭐 차이가 나네요. 저는 이제 엄마의 영원한 어린이니까. 네, 네 부모님의 어린이니까. 그렇죠. 돈으로. 멋있다. 그 나, 날에 붙어 있는 이름은 타이틀일 뿐이에요. 그죠? 네, 명목일 뿐이고. 네. 이걸 현금을 받아야 된다. 현금 최고죠. 아, 현주 씨 다 컸어요. 코토코님, 그, 네. 일본에도 어린이날이 있나요? 아, 근데 있는데, 막, 선물 받는 그런 거는 없어서, 그냥 그런 날만 있어요. 날은 있는데, 네네네. 부모님이 막 뭘 해주시고 그러진 않아요? 네네네네. 몇 월 며칠이에요, 일본은? 저도 모르겠어요. 아, 휴일이 아니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다. 그런 거는 아~ 기억이 못 돼가지고 한국은 공휴일이니까 잊을 수가 없는데 일본은 쉬질 않는군요. 네, 그래서 까먹었어요. 어, 그래. 이제부터는 5월 5일 꼭 챙기세요. 네. 예, 한국에서. 5월 5일. 예.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자동 출력기. 요거는 현주 씨 키워드입니다. 어, 질문에 대한 답이 자동 출력기처럼 바로 나온다고. 네. 와, 맞아요. 어, 지금도 방금 바로 튀어나왔는데. 그러면 즉석 질문 드릴게요. 우와! 우와. 예. 자, 요거는, 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베텐에 안 온 다섯 명의 멤버들은 뭐 하라고 있을까요? 지금 아마 내일 할 안무를 연습하고 있지 않을까. 이 늦은 시간에도. 네. 열심히 하네요. 그럼 유니스 멤버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광고는? 광고는 뭔가 만화요. 만화요? 네. 만화 광고? 네, 뭔가 캐릭터? 광고?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 나왔을 때 네. 그런 것들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네네네. 웹툰이나. 네. 자, 그럼 유니스 삼행시. 유. 유니스는 니. 니들이 원하는 거 다 있다. 평균 나이 15.8세인데. 예, 그리고 스. 스릉해주세요. 우와. 언니 최고. 맞아, 언니 최고. 도발적이야, 도발적이야. 스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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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박. 그러면 박유나와 배송자의 공통점. 강아지를 닮은 것 같아요. 오호. 견종은? 견종은? 아, 살짝. 유나 씨는? 뭔가 말티즈. 말티즈. 오. 아, 이쁨 많이 받는. 네. 저는? 진돗개. 진돗, 아, 시골개? 아, 시골, 믹스견. 아, 시골 강아지. 작종. 이제 귀여운 강아지 닮았습니다. 예. 아하, 순발력 좋아요. 예. 그러면 채팅치고 있는 우리 청취자들, 베텐러들 칭찬 세 개만 해주세요. 일단 이렇게 계속 답변 이렇게 답글 남겨주시고 반응도 되게 잘해주시고 질문도 계속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계속 눈이 가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 눈이 가가지고 그런데 정말 칭찬드려요. 네. 오, 그렇군요. 또. 또요? 네. 또. 세 개만 해요. 아, 세 개. 이거 하나예요? 네. 아, 그러면요. 일단. 답글이 되게 정성스러워요. 와. 되게 정성이 네, 길어요. 예, 긴 장문이네요. 맞습니다. 네, 장문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야, 되게 물음표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왜 갑자기 물음표가 이렇게 보이지?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뭔가 우리도 몰랐던 정성을 알아줬다고. 뭔가 되게 재밌어요. 재밌다. 네, 이 대화도 지금 재밌는데 네. 여기도 재밌어서 뭔가 예. 오늘 하루가 지금 마무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오, 현주 씨 센데요. 자, 아무튼 진현주 씨가 이렇게 자동 출력기처럼 즉답을 술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네. 리더라서 좋은 점. 좋은 점은 리더다. 없어요? 아니 리더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리더라는 거? 네. 권력?
뭐 권력까진 아니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권력이 뭐가 있나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권력은 뭔가 좀 그 처음 한 얘긴데 의견들 있잖아요. 네네. 조금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좀 쓰. 아, 다 내리고? 네, 이런 느낌? 칼같이 쳐내고. 네. 아. 의견 통일. 네, 의견 통일을 할 때 뭔가, 쓰. 언론 통제. 네, 하하. 묵살시킬 수 있다. 네, 하하. 네. 나쁜 점은? 나쁜 점도 리더라는 게 나쁜 점인 것 같습니다. 아, 리더라는 게? 네. 뭐가 힘든가요? 뭔가, 이게, 막 힘든 점은 아닌데, 모든 걸 뭔가, 맞아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아~ 뭔가 이 자동 출력기도 멘트가 비는 순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리더는 참 힘들어요. 예. 재밌습니다. 그래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눈에 띄지 않게 힘든 게 있습니다. 소니 999님. 가장 금쪽이 멤버는 누군가요? 금쪽이 이거 한 명만 골라야 돼요? 그렇죠. 한 명. 아, 오니원. 너무 많아요? 금쪽이가요? 오 마이 갓. 금쪽이는 내 생각에 금쪽이 순위를 매겨서 1위. 아, 순위도 매겨서 그러면 아, 그러니까 다 매기지 않고 1위만. 1위는 제 생각에 젤리. 젤리다카입니다. 아, 왜? 왜냐면 젤리가 진짜 여유로워요. 맞아요. 아. 제가 성격이 진짜 급한 사람으로서 뭔가 맞아요. 답답해요. 아, 상극이에요? 빨리 이런 느낌이에요. 좀 뭔가 빨리 해줬으면 맞아요, 좋겠는데 맞아요. 뭔가 걸음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반응도 조금 느려요. 어. 이미 대화 주제가 지나갔을 때 그 얘기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씩 있어가지고 뭔가 제일 금쪽이지 않나. 네. 제일 챙겨줘야 되는 멤버입니다. 어. 유나 씨 뭔가 지금 리더한테 딱 붙어서 오른팔이야. 있어요. 아니에요. 권력의 맛을 알고 있네. 맞아요. 유나 씨 거들고 있어요. 예. 아첨 포지션. 딸랑딸랑.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평창 동계올림픽. 아, 요게 윤하 씨의 키워드입니다. 네. 2009년에 태어났는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에게는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윤하 씨에겐 되게 옛날 일이고요. 와, 맞습니다. 체감이 달라요. 근데 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나온 적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를 탐험하는 아이들. 어, 맞습니다. 오, 이거, 그러면 영상에 나온 건가요? 그, 실제 그 올림픽장에 가서도 했었고, 따로 영상도 찍은 것도 있고, 네. 그랬습니다. 경기장에 왔었어요. 그 개회식 하는 날? 네, 개폐회식 둘 다 갔었어요. 아, 그 개회식장, 폐회식장. 아, 네. 그래서 그 남자 어린이랑 박유나 어린이가 이제 개회식의 어떤 그 스토리를 끌고 가는? 네, 한 다섯 명이었어요. 다섯 명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개회식, 폐회식 다 현장에서 생중계했는데 네. 그런 어린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어린이들 얼굴을 어떻게 기억해요? 네. 아, 근데 많은 이렇게, 어린이 있었을 텐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진이 연습하는 장면인가요? 아, 이거는 이때 인터뷰였어요. 이제 아마 개회식, 폐회식을 하고 나서였나, 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저희 다섯 명이서 인터뷰를 하고 있던 사진입니다. 아, 그때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거. 네. 근데 어떻게 여기에 출연하게 됐어요? 소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제가 원래 올림픽을 하기 전에 이런 약간 퀴즈 모델? 약간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었어요. 아. 그러다가 좋은 기회로 인해서 그 올림픽 이 다섯 아이들의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해서 다섯 아이들로 나오게 됐습니다. 아, 진짜 부모님 좋아하셨겠네요. 맞아요. 네. 올림픽 뭐 경기 중에 본 거 있나요? 경기는 거의 다 챙겨봤던. 아, 그래요? 네. 아, 다 SBS 중계로 봤겠죠? 아, 그럼요. 배성재 선배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재밌게. 네. 아니, 그러면 그 연기는 계속 꿈을 꾸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은 잠시 중단? 약간 잊고 있으면 가끔 생각나고 잊고 있으면 가끔 생각나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아이돌을 하고 있는데 뭔가 가끔가다 옛날 생각이 나면서 이런 약간 연기? 약간 이렇게 계속 연기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다양하게 타고난 있습니다. 연기자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에서도 웃는 모습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고 긴장감이 없어요. 즐기고 있어요. 네. 재밌었어요. 진짜 실제로도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우린 땅에서 열린 올림픽인데 얼마나 영광입니까? 맞습니다. 코토코님은 가수 말고 혹시 다른 꿈을 꾼 게 있나요? 근데 저 엄마가 요리사에서 계속 요리사세요? 옛날부터 제가 요리사가 꿈이었어요. 네. 어머님께서는 그러면 그 요리 어떤 분야 전문이세요? 뭔가 일본 음식이도 했고 근데 여러 가지 해요. 와, 요리사의 따님이시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리사였으면 저는 아마 지금보다 한 3배 돼 있었을 겁니다. 진짜 근데 많이 먹는데 뭔가 네 지금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고 있어서 맞아, 일본에 있을 때보다 좀 살이 빠졌어요? 빠졌어요. 이건 리더의 책임이 좀 있네요, 그죠? 이거는 이제 열심히 먹이고 있어요. 네. 얼마나 스쿼트 시켰으면 살이 스쿼트가 문제인가 봐. 스쿼트인가 봐 우리. 연차를 너무 받았네요. 네. 현주 씨는 다른 쪽으로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많았어요. 뭔가 대통령도 하고 싶고. 아, 진통령? 네. 와, 진통령. 진통령. 패션 디자인도 하고 싶고. 이미 여기서 대통령을 하고 있네요. 네, 하하. 맞아요. 저 이니스의 대통령. 와, 하하. 씨가 예, 포지션이 딱 딸랑 포지션인데. 아, 선 잘 타는데? 아, 2009년생이 이렇게 처세가 좋아요. 아닙니다. 패션 디자이너? 네, 그냥 꿈이 많았어요. 뭐 화가도 되고 싶었고, 예.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되고 싶었고, 댄서도 하고 싶었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네요. 네, 꿈이 진짜. 자주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또 혹시 새로 생긴 건 없나요? 네, 일단은 아이돌이라는 직업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정치 꿈남이라고 하십니까? 정치력은 유나 씨가 더 센 것 같아요. 그 비서실장 스타일. 오늘 좀 무서워. 네. 자, 다음 검색어는 사람인 이 코토코님의 키워드인데요. 긴장될 때마다 손바닥에다가 사람 인자를 그려서 하고 네. 자주 먹는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저희 라디오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도 처음 듣는 얘기여서 안 믿었거든요. 네. 무슨 사람 인자를 먹는다. 근데 이게 일본의 미신인가요? 네, 맞아요. 미신인데. 예.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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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네. 진짜 약간 그려서 먹으면 좀 긴장감이 풀려요? 사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먹고 있어요. 마음의 안정. 약간 네, 맞아요. 뭔가. 다른 멤버들 혹시 뭐 따라해 본 적 있습니까? 네, 따라는 해 봤는데. 네.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는 모르겠긴 해요. 사람 인자를 그려서? 그래서 일단 긴장이 없어진다고 해서 먹긴 먹었는데 네. 그런가? 그런가? 없어졌나? 그렇군요. 진격의 코토코라고 하신 분이 근데 왜 하필이면 사람 인자를 먹을까? 그러니까요. 그쵸? 아, 근데 이거는 뭔가 무대에 하면 뭔가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 먹으면 사람 먹으니까 괜찮아. 그런 느낌. 없어졌어. 아, 사람들 죽이는 거구나. 그래서 내 앞에는 사람을 먹겠다. 없어져서 괜찮아요. 없어졌다. 비상식량. 비상식량. 와, 진격의 고통고. 어떤 거였어? 아니, 식인 아이돌이라니. 안 돼. 기생수, 기생수. 이 사람을 먹어라. 기행 종류가 같은데. 아, 너무 근데 이거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진짜. 떨릴 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원조로 한번 보여주세요. 좋아요. 예. 네, 그러면. 사람인. 사람이에요. 정성껏. 해가지고. 씹어야 돼? 씹어야 돼. 삼키면 안 되는구나. 씹어야 돼요. 1분 15. 우와, 이거 진짜? 우적. 씹어야 되는구나. 네. 우적. 무서워요. 코토코 야무지게 씹어먹네요. 오늘도 먹었나요, 혹시? 오늘은 안 먹었어요. 오늘 안 먹었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긴장 안 되죠? 이제 풀렸죠? 네네네네네. 괜찮아요. 예. 자, 형이 너무 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면 한 명 때문에 긴장되면 그 사람을 먹는 거예요? 골라서 콕콕 씹어 먹어야겠네. 너무 무서워.
저 형은 돼지라서 안 되라고 하시죠. 아유, 일상적인 용어예요. 아, 그래요? 저희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현주 씨나 윤아 씨도 혹시 긴장 풀 때 하는 루틴 있나요? 저는 저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어떻게 합니다. 뭐라고? 괜찮아. 진짜 이것도요. 너 괜찮아. 아, 손가락을 보면서? 네, 뭔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더 기생수 같네요. 네? 왜 손이랑 얘기해? 왜 손이랑 얘기해? 저 스스로 얘기하는 말입니다. 어, 얘도 정상은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저게 더 무서워. 왼쪽이. 왼쪽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아, 약간 암시를 거는 거군요. 네. 어, 그렇군요. 유나 씨는 혹시 루틴 있나요? 아, 저는 미소를 지어야 돼요. 미소를? 미소를 짓고 저도 약간 현재랑 비슷한데 약간 저를 속여야 돼요. 긴장 안 했잖아. 할 수 있지 않나. 아, 복화술을 한다? 네. 아, 미소를 지은 채로 소리는, 네. 소리도 돼요? 네. 근데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입으로 내뱉었을 때 효과가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늘 무섭죠? 네. 다 무섭대.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그걸 조커라고 해요. 네. 오. 그렇습니다. 세 분 호러즈. 아, 별로 빨리 됐다, 우리. 호러즈. 좋다. 세계 최초 오컬트 아이돌. 나를 유나라고 불러줄래요? 아직 못 바뀌었죠. 예.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똥강아지. 유나 씨 키워드입니다. 네. 아, 강아지를 닮아서 똥강아지라는 별명이 있어요. 네. 팬분들께서 붙여주셨습니다. 네. 팬들이 뽑은 최고의 강아지상 아이돌 투표 1위 기념. 팬들이 박유나 이름으로 강아지 사료를 기부한 적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군요. 이거 진짜 좋은 활동이네요. 네. 와, 후원 증서까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네, 맞아요. 봤어요. 너무 좋네요, 결론이. 맞아요. 그럼 팬들을 위해서 그 개죽이 알아요, 개죽이? 어, 알죠. 네. 어, 개죽이 진짜 막 오래된 건데. 네. 네. 어, 유나 씨 부모님이 그 개죽이 학생 때 보셨을 텐데. 보여줄 수 있나요, 저희 네. 카메라에? 개죽이. 그러네, 네. 네. 어떻게, 네. 약간. 오. 와! 유나 씨 부모님이 아마 대학생도 아니면 고등학생 때 봤었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어. 강아지 성대모사도 되나요, 혹시? 네. 어, 방금 한 거예요? 이미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고. 하고. 뭐 돼요? 이게 저희 강아지가 그 제가 두 마리를 키웠었는데 예. 한 마리는 하이톨이고 한 마리는 되게 로우로 지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견종이 어떻게 되는데요? 한 마리가 푸들이고 한 마리가 닥스훈트였습니다. 어, 닥스훈트가 저음이에요? 네. 오. 그래서 보여주세요. 누굴 따라할 거예요? 선택해주세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먼저 푸들. 아, 푸들. 네, 푸들. 그러니까 앙 칼져야 돼요. 네. 앙! 앙! 약간 이런 느낌. 유나를 싫어하네. 네. 이게 아, 저한테뿐만 아니라 애가 약간 사회성이 없어. 아~ 저희 푸들 약간 사회성이 없어. 원래 댕댕이들이 집에서 서열이 그 높아요 더. 아, 아빠만 챙기고. 맞아요. 네. 약간 엄마. 아빠 엄마 다음으로는 네. 자기예요 순위가. 맞아요. 예. 깔보는 겁니다. 그랬니? 예. 네. 그럼 닥스훈트. 아, 이건 약간 좀 되게 개 내려. 맨날 야단 맞네 둘한테. 네. 어떡해. 어, 되게. 유나 순위가 많이 떨어지네. 진짜 잘해줬는데. 그렇군요. 어. 그래요. 네, 어, 집에서 이렇게 많이 털리고 있구나. 예. 자, 그러면 친해지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돈 벌면 이제 아마 동생들이 되게 따를 거예요. 아직 아니. 네. 어, 다음 검색어 오버리액션 코토코의 키워드입니다. 코토코님이 네. 리액션이 굉장히 크고 좋아서 네. 오버리액션이라는 수식어를 맡고 있는데 어떤 리액션이요? 오버리액션? 진짜.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닐 때. 네, 별거 아닐 때도. 네, 갑자기 혼자 있다가, 배고파요.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나 배고픈 거, 배고파. 맞다. 전 나도 많이 하는데. 뭔가 정말 쓸데없이 뭔가 리액션이 크다. 혼자서. 혼자서. 별거 아닌데. 진짜. 맞아요. 관심 집중하게 만들어요.
아, 그렇구나. 아기 뿅알 님이 코토코는 오버리액션 때문에 멤버들한테 리액션 금지당한 적도 있다는데. 금지당한 리액션이 뭐예요? 근데 금지당하는 리액션은 네. 어! 이거예요. 어! 말 앞에. 어. 말 앞에. 말 앞에. 왜냐면 이게 진짜 큰일 난 줄 알고 이 활동 때는 진짜 다 예민하니까 놀래는구나. 네. 네. 그래서 놀래서 뭐 뭘 두고 왔다거나 왜왜왜왜 왜, 왜, 왜.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공항인데 여권 두고 왔어?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배고파. 네. 맞아요. 아 열받는데 아빠. 진짜 그거예요. 아 뭐야 그러니까 다 이런 느낌. 그래서 그래서 아니야 코토코 너 그거 금지야 맞아요. 이러고 금지했습니다. 아, 네. 그렇지 놀랄만 하죠 진짜. 네. 진짜 많이 놀랐어요. 어. 그 제가 리액션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 저희 세대 중에서도 참 무거워요 제가. 아~ 표정이 하나도 없고 눈이 작아가지고 표정도 잘 안 보이고. 아니요. 리액션 좀 알려주세요 저. 어려워. 놀랐을 때. 놀랐을 때. 아니 근데 혹시 입만 쓰시는 거예요? 뭔가 입을 안 쓰죠? 아, 아, 네. 눈을 안 써요. 뭔가 너무 신기해. 여기 분리된 것 같아요. 사실 쓰는데 잘 안 보여요. 아 슬픈 사실 아~ 접는 캐 죄송해요. 접는 캐라서 어, 슬픈 겁니다. 어 놀랐을 재밌을 때 와 그 극혐 할 때 극혐 극혐 어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아, 업신여긴 느낌으로 어 그렇구나. 어 많이 배웁니다. 역시 감정을 풍부해야 돼. 어, 네 어 저 배성재 봤을 때 지금 표정이라고 와 자, 다음 검색어 파워 J. 이게 현주 씨 키워드인데 파워 J입니다. MBTI가. 네. 네. 어, 약간 그 리더에 딱 맞는 성향이네요. 그쵸? 어. 어떤 면에서 제일 좀 많이 드러나나요? 저는 하루에 할 일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 그날 아침부터. 네. 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 그럼 매니저님한테 오늘 어디 가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 퀴즈 어떻게 돼요? 좋아요. 맞아요. 아, 좋아요. 뭔가 안 나와 있으면 현준이가 항상 카톡 먼저 물어봐요. 항상 물어봐요. 오~ 만약에 단톡방에다. 네. 혹시 의상이 뭔가요? 아~ 혹시 내일 타임테이블이 나왔을까요? 맞아요. 이러면서 그걸 정리가 안 되면 뭔가 너무 불안해요. 아~ 뭔가 다 까먹은 느낌이에요. 어. 두 분의 표정을 보아하니 P 성향이세요. 네. 코토코님과 유나님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FP입니다. 어, INFP 박윤아 씨. 네. 그리고 현주 씨는 어떻게 되시죠? ISFJ요. 아, ISFJ. 네. 코토코님은? 저는 ENFP랑 INFP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 은근히 또 세 분이 다 I 성향이 좀 있네요. 네. 오, 그래요. 굉장한 I입니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버러지가 좀 I 성향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P 성향인 유나 씨랑 코토코님이 보이기에 현주 씨가 너무 J라서 네. 좀 다른 점이 있다.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네, 약간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피다 보니까 근데 저는 계획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계획하는 걸 진짜 좋아해서 항상 노트나 약간 투두리스트 같은 거를 항상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단 계획을 일단 세워. 세우는데 어. 하려고 해도 이게 항상 왜 저한테만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뭔가 일이 계속 뭔가 이렇게 생겨요. 아, 맞아. 항상 계획이 시간 낭비하는 피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피들은 보통 계획 안 하고 안 지키면 되는데 계획하고 안 지켜요. 네. 근데 현주 언니는 항상 신기하게 언니가 항상 아침에 브리핑을 해요. 뭔가 혼자서 뭐 몇 시엔 이걸 하고 몇 시엔 이걸 하고 오늘도 이걸 했어요. 해서 이걸 뭘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걸 이제 들어보면은 네. 항상 이게 다 지켜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 오늘 내가 그 8시 반에 일어나. 맞아요. 짐을 싸가지고 아. 9시 반에 운동을 가가지고 운동을 맞아요. 11시 끝내고 와서 밥을 먹고 맞아요. 윤하를 만나서 진짜 이런 느낌으로 다 하루가 다 있어요. 진짜 이게 너무 잘 지켜져서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코토코님 피성향이죠? 나 저... 계획이 너무 네. 많고 이러면 좀 네, 힘든가요? 네, 네, 맞아요. 뭐 힘들어서 이렇게 서는 거는 좋은데 맞아. 똑같다, 유나랑. 나랑 뭐였지? 라고 제가, 아, 뭐였지?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요. 아하. 내가 아~
맞아. 그런 것 같아. 내 맘대로. 뭐였지? 그냥 계획은 세우는데 네. 세워놓고 그냥 방 그냥 네, 맞아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기억이 없어. 다 먹어버리는구나. 네. 약간 마이웨이 성향들이에요. 이런 어떻게 그 피성향 동생들이랑 뭔가 답답할 때 있나요? 네. 속 터지고? 네. 많아요? 이게 이제 정해진 시간에 레슨을 가야 하는데 못 간다거나 예. 제 레슨도 아닌데 이제 만약 코토코 레슨에 코토코 못 갔으면 예. 제가 뭔가 불안해요. 아, 왜 얘가 여기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뭔가 뭐지? 왜 안 갔을까? 이러면서 제가 더 불안해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제2의 힘듦이 있습니다. 예, 피들은 모르는. 맞아요. 그러면 오늘 그 일정이 끝나면 집에 가서 이렇게 검토도 하나요? 이렇게 다이어리 일기를 쓴다거나. 제가 오늘 다이어리를 썼었는데 네네. 이제 스마트폰. 아, 폰으로? 폰에다가 적어요. 원래 다이어리도 하나하나 적었었는데 예.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쵸, 이제 조금 손이 아파가지고 이제 핸드폰에다가 메모장에다가 적어요. 내일 할 일. 베텐 나와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혹시 틀어진 거 있나요? 지금요? 예. 지금 너무 재밌어요. 순조롭게 진행 중이죠? 네, 너무너무 순조롭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마음에 걸렸어요. 자, 그리고 그 유나 씨 특기가 청소예요? 저요? 예. 아니에요. 저는 다른 의미의 청소. 네, 다른 의미의, 다른 의미의 청소. 청소요. 무슨 청소예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정말 힘들어? 벌써 힘들어? 진짜 특기만 해도 힘들어요. 그 자리에 몇 시간 동안 그 자리만 청소를 해요. 무슨 근데 그러니까 그 자리를 치우려고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어요. 청소를 하려고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는데 그 비포 애프터가 차이가 없어요. 이게 저랑 같이 청소를 시작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전 청소를 끝내고 뭐 씻고 뭐 머리 말리고 네. 와도 별로 그게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뭘 정리하고 청소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진짜 본인은 한다고 했는데 네. 뭔가 엄청 열심히 해요. 맞아요. 근데 더 어질러져 있거나 사실 뭔가 뜨개질 실이 막 나뒹뒹고 있다던가 더 정신 없어져요. 네. 그래서 유나야 혹시 너 뭐 했어? 혹시 뭘 정리한 거야? 맞아요. 아 그래요? 저 치우다가 저도 이제 지치니까 그냥 이제 자야지 하고 또 미루고 다음날에 그냥 또 그냥 그대로 또 살아가는 자주 시도해요 청소를. 네. 아 그래도 뭔가 계획 세우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계획은 세우는데 진짜 네,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하지는 청소도 네. 하려고 하는데 안 네. 되고 네. 이게 어디에 뭘 놓고 이런 것까지 사실 다 생각은 해요. 근데 막상 이걸 놀려니까 얘가 있고 얘가 있어서 얘를 여기다 못 놓겠다. 그러면은 아 어쩔 수 없지 바꿔야 돼. 이제 그러면서 얘 근데 바꾸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청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현주 씨는 청소를 좋아하나요? 네. 좋아한다기보다는 뭔가 제 물건들은 제가 어딘지 다 알아요. 뭔가 옷들 옷장에 걸어놓는 옷들의 위치도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지저분한 걸 못 견딘다. 네, 아니 저도 지저분할 때 있는데 예. 그게 그렇게 애들처럼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뭐 다른 그룹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시그니처 숙소 공개된 적 있습니까? 그거 제가 진짜 해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그게 그 지금 화면에 나온 방 중에 저의 방이 없어요. 와 진짜요? 우와! 제 방 저랑 같이 쓰는 룸메가 이제 클로이라고 있는데 예, 예. 그 저희 둘 방 깨끗해서 안 나왔어요. 아하. 저희 둘 방만 깨끗하고 그 그래요? 거실에는 제 물건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둘만 빠져나가겠다. 네. 진짜요? 방송 컨셉상 깨끗한 방이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다 어지러운 거. 네, 그 집에 그 밥솥 열면 짜장밥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 밥솥이 없어요. 아, 그래. 있나? 아, 모르겠어요. 밥솥 있었나? 예.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인간 이모티콘. 네. 유나 씨의 키워드입니다. 네. 인간 이모티콘이라서 다양한 표정을 순간순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네. 라디오를 생목방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뭐 해주신다면 일단 이모티콘 네. 중에 이거 됩니까? 기아자 기본적 하트. 아 네. 와 이렇게. 아 무서운데? 안돼. 예. 와 조커 나왔다라고 하신 분이. 안돼요. 예. 그러면. 다음 요거 약간 어지러질 어지러질
어허 그렇게요. 자 그러면 랜덤으로 요거. 오 어떻게 따라해? 예. 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 약간 끔찍 끔찍 약간 으악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보여주셨어요? 어, 네. 아, 했어요? 어, 그렇군요. 지치가 좀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네. 다른 멤버들 혹시 할 수 있나요? 유니콘? 코토코님 리액션 네. 그래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좋아요, 좋아요. 자, 코토코에게 딱 어울리는 게 있습니다. 네. 코토코의 절규. 딱이네요, 그죠? 너무 잘해요. 자, 그러면 현주씨. 저요? 너무 잘한다고 누가 얘기한 거야? 자기 자신이요? 본인이 본인에게 얘기해. 야, 라디오 얼굴 안 나온다고. 너무 잘해. 좋아, 좋아. 왜 이렇게 다들 혼잣말을 해요, 여기는? 자, 그러면 현주. 네. P 멤버들 봤을 때. 근데 이거 많이 봤던 것 같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시감이 느껴지죠? 네, 딱이에요. 알겠습니다. 야, 이모티콘 게임이라도 있군요. 어허. 자 그러면 또 다음 검색어 눈싸움. 코토코님 키워드인데 눈싸움을 잘한다고 합니다. 네. 어 왜 이유가 어떻게 뭐 이렇게 눈이 뭐 이렇게 촉촉해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윤하가 아 원래 네. 제가 눈싸움을 되게 잘하거든요. 윤하 씨가. 근데 코토코 언니를 보면은 네. 3초 만에 웃어요. 그냥 코토코 언니의 눈을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3초 만에 웃어요. 아, 그래 지는구나. 그래서 져요. 아 윤하한테 강하다. 네. 아. 어, 그럼 윤하 씨랑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눈싸움. 바로 웃을 것 같아. 눈 감고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뭐야? 뭐 0.5초 만에 웃어요. 아 진짜 웃겨요. 코토코가 웃겨요? 저는 근데 네, 코토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디가 웃겨요? 네, 코토코 언니 눈이 보고 있어. 이상해 무서워. 이게 너무해. 이게 어려서 가능합니다. 학생 때 그런 느낌 있죠. 네. 진짜 조커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안 돼. 어. 그러면 현주 씨랑 코토코 님도 한번 붙어 볼까요? 네, 저도 코토코 님 웃어요. 자, 하나, 둘, 셋. 아니, 이게 진짜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그래요. 아니, 얘가 웃긴 표정 지어요. 코토코가? 아, 약간 또 개그 기질이 있고 네. 코미디언이구나. 저 유니스의 코미디언이 맞아요.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웃긴 느낌. 네. 아, 이기는 법을 안 해. 그렇군요. 자, 아무튼 그 코토코 씨가 눈싸움 최강이라면 현주 씨는 또 팔씨름 최강자다. 네. 팔 힘이 맞아요. 그렇게 어디 가서 이제 지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 아직 그 근골격이 발달 안 된 멤버들한테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멤버들 일단 다 이기는데 팀에 예. 나나라고 네네. 진짜 세요. 아, 일본 네. 나나 씨가? 네. 근데 내가 이긴다? 아니요, 제가 져요. 아, 져요? 네. 그럼 뭐 최강은 아니잖아요. 그룹에서도 두 번째인데. 네. 두 번째입니다. 아, 나나 씨가 그렇게 세요? 저 처음 봤어요. 최상위권. 날 것 건전 처음이야? 네. 오. 한 번도 접은 적 없었는데 예, 예. 나나를 만나고 처음 접었어요. 그래서 최강자 아니에요. 나나 씨는 얼마나 그...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네. 통병가요?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그래요? 진짜 세요. 넘버 2가 됐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걸그룹 팔씨름 대회가 열린다. 네. 와. 전국에, 전 우리나라의 모든 걸그룹이 몰렸다. 와. 네. 내가 그럼 나나 다음 2등 한다? 준우승 한다? 아! 아, 거기까지 잠깐만. 한 2등은 안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한 10등 안에. 누가 좀 셀 것 같아요? 누가 있을까요? 뭔가. 강해 보이는. 인자강 느낌. 일단 나나가 저를 이겨서 저는 감히 그래요. 아 하긴 뭐 김세정 씨도 있고 그러니까. 네 김세정 선배님도 엄청 활동이. 와 멋있다. 아, 그 정도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검색어 토크를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쉽게도 다 소화는 못하겠고
다음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페이지마다 이거 있을 텐데. 이거 어렵네. 여기까지 가야 되나? 네. 자, 어. 이번에는 데뷔 한 달 차 유니스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밸런스 게임 아시죠? 네. 네네. 세 분이 동시에 대답하면 되는데요. 고민이 될 만한 선택의 질문을 드릴 건데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하나 고르셔야 됩니다. 와, 네. 그 타이밍 넘기고 이러면 안 돼요. 네. 바로 스쿼트. 네. 스쿼트. 네. 유니스의 대충 선택해 드립니다. 자, 오늘 숙소에 가서 수고한 유니스 멤버들과 야식을 먹는다. 치킨 대 떡볶이. 하나 둘 셋. 떡볶이. 떡볶이 좋아한다며. 오늘 치킨 아까 피자 먹고 싶다며. 뭐야? 근데 제가 보기엔 코토코는 자기 맘대로. 맞아. 피. 아, 그지 맞다. 네, 네. 내가 아까 한 말도 다 먹어버린 거야. 아, 까먹어버렸어. 아, 코토코는 그냥 마이웨이예요. 네. 예. 좋아요. 근데 메뉴 통일 안 되니까 바로 그냥 분위기가 안 좋아지네. 먹고 사는 건 중요한 문제예요. 예. 음식은 또 중요하죠. 왜 떡볶이 골랐어요, 현주 씨는? 저는 애들이 떡볶이 좋아해서. 아까 들은 말이 있어서 맞춰준 거군요. 네. 리더 입장에서. 네. 유나 씨는? 전 떡을 좋아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골랐어. 멤버들이랑 맞출 생각 없다. 네, 원래 떡볶이 진짜 좋아해가지고. 네. 아까 말했듯이 밀가루. 그렇죠. 네. 지금 어쨌든 밸런스 게임이에요. 호흡 맞추기. 네. 호흡 맞추기. 호흡 맞추기. 밸런스. 너희들이 맞추든가. 야, 역시 차세대 빵떡.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딱 두 가지 맛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된다. 바닐라 대 민초. 하나, 둘, 셋! 바닐라! 오. 예. 단민초단인가요? 호러즈? 전 민초단입니다. 저도 민초단입니다. 근데 왜? 얘가 민트초코 안 좋아해가지고. 아, 코토코 안 좋아요? 네. 네. 왜? 같이 먹는 의미가 모르겠어요. 따로 먹고 싶어요. 민트랑 아이. 초코랑. 바닐라, 초코. 바닐라, 초코. 따로 먹어야지. 네. 민트초코는 아니다. 네. 반민초단인가요, 그러면? 반민초. 아예 싫어요. 네. 아예 싫어요. 싫어요. 그렇군요. 네. 반민초 진짜. 좋아요. 두 분은 좋아, 나머지 두 분은 좋아하는데, 네. 코토코한테 맞춰줬다. 네. 딱 봐도 이제 바닐라 그럴 것 같아서. 좋아요. 이런 호흡이죠, 바로. 자, 서울에서 딱 하나만 해야 된다. 경복궁 놀러가서 한복 입고 사진 찍기래. 서울타워 놀러가서 시내 내려다보며 사진 찍기. 경복궁 대 서울타워. 하나, 둘, 셋! 서울타워! 나는 아까 가고 싶다 그랬잖아. 언니 나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언니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현주 씨는 힘들게 사네요. 네. 우리 멤버가 뭐 좋아해서 거의 딸들처럼. 둘 다 사진 찍기라서. 네. 아, 맞네. 딸들 챙기는 거라서. 예, 리더의 무게 느껴집니다. 코토코는 경복궁, 서울타워 둘 다 가봤나요? 아니요, 서울타워만 가본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경복궁은 못 가봤어요? 네, 못 가봤어요. 그렇군요. 네. 갈 때 많죠, 사실. 또 이제 시간 나면 한 번씩 꼭 안내해 주시고. 네. 자, 유니스 멤버들에게 휴가가 주어진다. 내돈내산 멤버들과 다 같이 여행 가기 대 회사에서 휴가비 받고 혼자 여행 가기. 혼자 가느냐? 회사 돈으로. 내돈 내고 멤버들이 다 같이 가느냐. 각출을 해야 돼요. 예. 자. 멤버 여행, 혼자 여행. 오케이. 하나, 둘, 셋! 혼자 여행! 아, 맞다. 아, 맞다, 뭐죠? 아, 맞다. 내돈 내고 멤버 여행, 누구죠? 저요! 유나 씨만 멤버들과 함께. 언니들과 동생과 가겠다. 저도 혼자 여행 좋아하는데 멤버들이 멤버 여행 할 줄 알았어요. 배신당했네요. 네. 멤버들은 왜 같이 사는데 멤버들은 왜 혼자 여행? 휴가는 혼자 가야죠. 혼자 간다. 맨날 붙어있는데 이 성향들을 잠깐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 성향을 둘이야. 하필 둘이. 코토코는 혼자 가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멤버랑 같이 뭔가 혼자는 싫어서 멤버 누가 있으면 좋아라고 생각이었었는데 요즘에 뭔가 혼자 뭐지? 동대문 갔어요. 맞아요. 최근에 혼자 동대문으로 들어갔었어요. 네. 동대문 뭐 이렇게 그 매장들? 나 뭔가 뭔가 음식이나 그런 거 가서 맛있는 거 많죠. 네, 그런 거 갔는데
생각보다 혼자 가면 재밌어서. 내가 왜 멤버들이랑 그동안 다녔지? 뭐. 근데 멤버들이랑 같이 가는 것도 좋은데 혼자 가는 것도 뭔가 도전하고 싶어요. 도전해보고 싶다. 그리고 회사 돈이 앞에 붙었잖아요. 그게 포인트. 네, 네. 그렇죠. 회사 돈이 붙었으니까. 많이 뜯어내야죠. 네. 자, 그러면 일본 멤버 둘, 필리핀 멤버 둘로 구성된 유니스. 한국을 제외하고 첫 해외 단독 콘서트를 한 군데에서만 열어야 된다. 이건 너무 갈라치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코토코님 있어서 어차피 일본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가고 싶은 K예능. 아는 형님 대 런닝맨. 하나, 둘, 셋! 런닝맨!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SBS의 손녀들이니까. 네, 손녀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네. 어떻게, 런닝맨 그 많이 봤나요? 네. 네. 재밌어요? 네. 네.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봤었어요. 아, 그래요? 뭐 좀 뛰어다니고 막 그러느라고 힘들 수 있잖아요. 저희는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네. 아, 좋아할 나이죠.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한 명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과 밥을 먹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낼 겁니다. 네. 무제한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와우. 자, 배성재 대 육성재. 둘 중 한 명과 밥을 먹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배성재! 와. 박수 뭐죠? 약간 조롱하는 박수인데, 이거? 아니에요! 옜다! 조롱 박수인데, 이거? 저희 마음이 예. 하나로 통했어요. 예? 마음이 하나로 통했어요. 아, 네. 왜 선택한 거죠? 그래도, 네. 안면을 든. 안면을 든. 구면인 사이. 구면인 사이가 밥 모르니까. 네, 네. 밥을 먹으려면 그래도 예. 좀 대화도 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거기에 그래도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아, 구면. 구면인 게 구면 낫지 않나. 네. 유나 네. 씨도 그 같은 이유에 뭐 이유 없습니까? 아, 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 네, 포토코님도. 네. 구면성재. 네네네. 아, 어쨌든 육성재님 밀렸습니다. 육성재님 이겼습니다. 억울하면 나와서 한번 도전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유닛 세 분과 오늘 만나봤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가서 광고 듣고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ASMR 하실 때는 마이크에 가까이 대주세요. 네, 네. 자, 배성재 텐 월요일 방송 오늘 유니스 세 분과 더 상큼하게 함께했는데 오늘 배텐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예, 예. 진짜 이렇게 많이 웃은 라디오는 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네, 맞아요. 까르르를 넘어서서 그렇죠. 웃으면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배 잡고 웃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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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되게 엄청 재밌게 네. 한 것 같아가지고 예. 네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유나님은요? 저도 사실 이 배텐이 제가 나가고 싶은 라디오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까 말했듯이 너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니, 어렸을 때부터라기에 모르죠. 뭐야? 2009년생이라면. 네. 그러니까 연습생을 할 때부터 예, 예. 자주 들었고, 그리고 배성재 선배님과 또 인연이 네네네.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보고 싶었는데, 오늘도 좋은 기회로 너무 잘 웃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어서 너무 그래요. 좋습니다. 저희도 네.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망언 많이 나오네요, 그죠? 유나의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는 말도 있고, 현주 씨는 저희가 데뷔 초에 한 달 됐는데 야, 완전 초 뭐 네, 극초반 극초반 예 네, 1주차 때 예 네. 포토코님 어떠셨어요? 뭔가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웃고 뭔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도 감사합니다. 예 또 이제 활동하시다가 또 이제 편안해지고 그랬을 때 또 오시고 너무 좋아요. 예 아, 네, 저희는 사람 인자 안 먹어도 되는 라디오 그래도 되는 라디오입니다. 자,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프로듀스 1077 마무리 코너 유니스의 ASMR 들려드리면서 먼저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슈퍼우먼 노래 유니스 I got power I take you under
아, 잘 참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했습니다. 아, 너무 웃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신을 못 차리겠네. 아, 너무 웃어서 머리가 어지러워요. 아, 목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게 끝인가요? 네. 아, 다행이네요. 쉬어야죠, 진짜. 네. 이제 가서 출국. 출국? 아, 일본 언제 가세요? 일요일에 가세요? 네. 아, 얼마 안 남았네. 네. 아, 어디로 가세요, 이번엔? 도쿄. 도쿄요? 네. 어, 그러면 코토코님 집에 갔다 오나요? 어? 나 가고 싶은데. 혼자 이사 가면 갔어요. 좀 네. 이사 가셨다고요? 네. 보세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올까봐 부모님 도망가셨어요. 어떡해! 어떡해! 비밀번호 바꿔놨어. 지금 유튜브에도 글로벌 팬들이 많이 보고 계셔가지고 인사를 코토코님이 일본어로 한번. 어? 네, 좋아요. こんにちは! 야, 이만 見てくださっている 皆さん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大好きだよ! 오. 와, 맛있어요. 맛있대마스. 맛있대마스. 뭘 거들? 거드는 거 엄청 잘하네. 영어 누가 하실래요? 오, 현준이. 야, 여기서 바로 팔아버리네. 야, 유나의 처세. 처세력 장난 아니네. 현준이. 현준이. Hi, this is Yunis. Thank you for watching us and see you. Love you. Bye. 아, Love you. 유튜브에 계신 분들이 또 어, 뭐 영어로 돼, 다 와. 영어로 많이 오네요. 와. 네, 감사합니다. 하트 많이 오. 여기 안 보이지만. 네. 네. 자, 유나 아랍어 해달라는데요? 네? 유나는 아랍어 해달라. 아, 저는 이제 축구란. 아쉽게도 네, 저희 축구란. 멤버 중에 아랍 멤버가 없어서 저는 한국어로 할 수 있습니다. 와. 자, 사진 찍을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여기 네. 사주시면 센터로 오시겠습니다. 저희 구. 자, 너무 거대 보이네. 아니, 그 무리가 저 앞에 있어. 네. 아, 좋아요. 그러니까 좀 안 보일 것 같아. 네. 세 분이. 세 분이 계시고. 네. 하나, 둘, 셋. 한 코만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혹시 세 분 셀프로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네. 볼게요. 셋이 다 이렇게 해도 찍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에. 엥. 오케이. 하나,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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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 됐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를 아! 들고 하나 찍어줄게요. 아,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앨범입니다. 오. 와. 하나, 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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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도 많네요. 포토콘이다. 네. 포토콘. 많은 포토가 있습니다. 여기. 네. 안 오신 멤버들 것도 있고. 아, 사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만감부. 만감부.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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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방송 되고 있습니다. 희석이 형으로 사진을 한번 찍어도 돼요? 아, 네네네. 아, 그럼 감사합니다. 네. 출연하셨어요. 출연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은데 아, 네. 이제 방송은 되고 있어요. 어, 매니저 왜 이렇게 좋아해, 다들? 저희 매니저님 네? 방송 출연이 좋아하거든요.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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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앨범입니다. 축하합니다. 저희가 알아서 나눌게요.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감사히 꺼졌네. 유튜브는 살아있어가지고. 어. 네, 이제 끌게요. 안녕.